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제가 오늘도 스타투 협동전을 하려고 접속을 했더니 이렇게 5.0 패치노트가 있네요. 뭐야, 7월 28일? 오늘 29일인데요? 어제 됐나? 아무튼 일반 관심 없고 캠페인 뭐 어쩌고 협동전 사령관 위신, 요게 이제 요번에 핫하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보니까는 이게 지금 15레벨 이미 찍은 거를 세 번까지 추가로, 그러니까는 1레벨로 다시 돌려서 다시 만렙 찍고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위신 특성이라는 뭐 특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요. 예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게임 안에서 보도록 하고, 사령관이 18명이고 사령관당 위신이 총 3개니까 54개. 오, 돌연변이 원이 생겼고, 요게 이제 협동전 패치가 됐어요. 아바투르 생체 물질 확률 2배, 마스터가 1점당 2%에서 1.3%. 어? 이거 상향이네? 잠깐만, 생체 물질 확률 2배. 아, 마스터 스탯이 상향된 거구나. 그럼 괜찮은데, 이거 하면은 초반에 좀 굴리기 좋겠네요. 패스, 아르타니스, 폭풍함. 오, 폭풍함 되게 꾸졌는데 좋아졌네. 그리고 대학카, 마스터, 거대 원시벌레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 유전자 돌연변이 마스터가 감소. 근데 고비 아닌 합을 한다고? 유효 최대, 무슨 말이지? 상향이야? 2%에서 1% 감소했는데, 기본 돌연변이의, 아, 합이니까 상향이구나. 이거 돌연변이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거. 피닉스, 탈리스 재사용 대시간이 감소하지 않는 대신에 공격력이 증가. 전쟁 인도자가 감소. 어? 어? 뭐야, 이거 하향이네? 뭐야? 호호, 피닉스 살짝 애매해졌는데? 한오노, 강습 갈레온 생명력 회복? 진짜 한오노 이거 갈레온 유지력 때문에 별로였는데 괜찮네요 이거? 좋아요. 화염차 상향, 연쇄 폭발. 어? 뭐야, 한오노 되게 좋네? 카락스 업그레이드 비용이 감소, 감소, 감소. 어? 이거 엄청 상향이 있는데? 100씩 다 줄었는데요? 1단계 업그레이드가 에너지 재생을, 이게 하향이 됐고, 3단계는 상향인데? 아니, 이거 원래도 이거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금방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빨리 3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기에 상향이 됐으면 개좋은데요? 뭐, 업그레이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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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오, 이런 거 뭐, 버그 패치인 것 같고. 다 상향이네? 이거 뭐야, 신규 업그레이드. 우주모함의 요격기 공격 속도가 증가? 헐. 하긴, 이거 우주모함 관련 업그레이드가 좀 너무 적긴 했죠? 기껏해야 이거 수리비행정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좋아요. 제구축구광선 치료도 마스터가, 헐, 1점당 1에서 3으로. 헐, 카락스 개좋은데 이러면? 오, 카락스 좋다. 제가 원래도 좋아했는데 되게 좋네요. 맹스크, 황제 지지 상향, 방어장 상향, 방어장에서 방어력 보너스, 창공의 분노가 거대 유닛에게, 상향. 아, 그렇긴 한데 저는 맹스크랑 잘안 맞아가지고. 뭐 아무튼 좋아진 거 같네요. 노바 습격 해방선을, 오, 해방선 상향? 괜찮은 거야 이거? 스텝먼,
특성을 고쳤네요. 어차피 레벨, 15레벨 찍으면은 상관없죠? 무시. 감염된 해병이, 오, 개싸다. 상향. 타이커스. 부업장 이용 마스터가 1점당 2초에서. 무슨 말이야? 아, 이용 가능이. 아, 근데 나 이거 잘안 찍는데, 이거. 아무튼, 뭐, 상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야, 이거. 뭐, 그렇다고 해요. 데이터 편집기? 아,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그럼 이제, 게임 내에 들어가서, 위신 특성 한번 구경해봅시다. 바로 이어서, 협동전 임무로 왔고, 이건 거 같죠? 레이너 사용자 설정. 반란군 사령관. 위신 활성화. 이제 요거죠? 요거 활성화하면은 다시 1레벨로 돌아가고 다시 15 찍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특성이 안 나오네? 요 메뉴 있게 기본인 것 같죠? 그리고 밑에가 이제 위신. 한번 볼까요? 생체 전투 유닛 대체 체력이 100% 증가. 지게 로봇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재현소 장치가 어쩌고. 우주공항에, 근데 비용, 광물 비용이 증가네? 아, 별로 안 땡기는데. 일단 레이너 패스. 칼날 여왕. 사악한 데모. 악성 점막 효과가 어쩌고. 땅굴망과 오메가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하죠, 이거. 캐리거는 저거 망하려고 하는 건데, 패스. 인간의 어리석음. 동화 오라시 100% 도약공옥이랑 돌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데? 용맹한 격려. 모든 전투 비용이 증가. 이건 괜찮다. 오케이. 괜찮은 거를 한번은 적어놔야겠다. 펜 준비해왔고, 일단 알타. 괜찮은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거부터. 일단 알타 괜찮은 거 같고, 동력장 투사를 사용하면 기존 동력장에 있는 모든 소원 해제. 새로운 동력장 위치에 소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존 동력장에 있는 모든 유닛이, 오, 이거 괜찮은데? 재밌어 보이는데? 대함선 사령관. 해방된 광신도가 소환돼요. 보호막 가충전이 대신에 대상 지정으로 바뀌고, 수호보호막이 비활성화. 오? 아르타니스 재밌겠다. 오케이, 알타. 알타 적어놓고. 다음으로, 수환. 중화기 전문가. 레이저 천공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어? 그 폭발이랑 그 레이저포 못 쏜다는 얘기네? 아니, 별론데? 아니, 이거 혜택에 비해서 불이익이 너무 별론데? 포탑 업그레이드 효과가 100% 증가. 전투 유닛의 베스, 어? 이거, 땡포탑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헤라클레스의 수용량이 어쩌고. 요거 두 번째 이거 좋아 보인다. 근데 이거 지금 위신 레벨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할 때마다 아래 거 하나씩 할수 있는 건가? 그거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수화는 살짝 세모인데? 알타는 일단 마음에 들고, 수화는 요거 두 번째 거가 좀 재미는 있어 보이네요. 얘는 세모. 뭐야, 이름표 있었네? 처음 보네? 자가라. 보급품 한도가 50 증가. 오? 저글링은 갈귀시 유닛 한 기가, 오? 맹독충 4기, 갈귀 4기가, 오? 자가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 오, 뭐, 그럭저럭 재밌어 보여? 변형체랑 타락귀를 쓰라는 거구나. 맹독충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괜찮은데? 자가라의 능력이 어쩌고 하고 좋아지고, 대규모 광란이 내 것만, 전투 유닛의 비용이 증가. 어? 재밌겠다. 오케이, 자가라 합격. 그리고 보라준. 긴급기환이, 가까운 곳으로 가고, 소환을 사용할 수 없다고. 살짝 애매하긴 한데, 뭐 괜찮고.
공허정지나 혼돈, 정지화싸움을 부영하여 암흑고리의 전투 유닛의 공격력이 감소. 아, 이건 또못 참지. 시간 정지가 대상 선택 기술? 그림자 파수대 지속 시간. 아, 살짝 애매해. 막 마음에 안 들진 않은데 애매하네요. 얘 세모. 카락스. 수리광선의 효과가 증가하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성물 수가. 건물까지 적용돼서 공격 속도 대신에 구조물만. 재밌다. 전투 유닛의 비용 감소. 광자포랑 K-살인 초속 사용할 수 없고. 이게 뭐야? 다리 잘라놓고 팔 강화 이런 느낌이죠? 궤도 포격과. 재밌겠다. 카락스, 오케이. 카락스 재밌겠고. 아바투르. 전투 유닛이 25% 생체 물질을 추가로. 최종 진화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니지. 식충의 공격 사거리 어쩌고. 아, 별로다. 이거 진짜 엄청난데? 뭐야? 최종 진화물이 3개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헐. 이건 동그라미지, 이건 100%지. 맨 밑에 거 이거 해보고 싶다. 영원 장인. 치명적인 돌진과, 괜찮고. 뭐야. 날 강화하러 많이 쓰고, 죽음의 함대 쓰지 말라고? 아니, 안 그래도 이동기 부족한데, 죽음의 함대가 지속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어? 공격력과 생존력이 감소. 죽음의 함대 소환 능력이. 어? 뭐야? 오케이, 재밌어 보여요. 알라라크 동그라미. 노바. 용병단. 병영만 쓸 거. 그리핀 공습이 안 되고, 영구적인 초음폐. 전투부 교체 안 되고, 저격 사용하면은, 별로다. 노바 애매하다. 노바, 별로. 스투코프. 군수공장과 우주공항의 기술 요구사항이 어쩌고, 거주민 수용소가 없어? 어? 그럼 이제, 메카닉 스투코프 하라는 얘기고, 벤시가 지상 대상에게 화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벙커, 이거 살짝 애매한데? 스투코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는 바이오닉이 좋은데? 요건 또 재밌어 보이고. 세모. 오케이, 세모. 피닉스. 아쿤델라르. 전투복이 증가하고, 각 전투복이 한 번에 20초만 지속 가능? 모든 전투 유닛의 비용이 감소. 별로인 것 같은데? 별로다. 피닉스 X. 제발 좋아라. 섭취 효과가 모든 아군에게, 기본 방어력이 0. 그을리는 숨결, 불 뱉는 거 못한다는 얘기고. 최대 레벨 4 감소. 그럭저럭. 무리 우두머리와 졸개들이 증가. 세지고. 대학과 대신 정수 흡수 가능. 근데, 증가. 등장하면은 대학과가 전장을 떠납니다. 대학화가 복제물을 생성합니다. 복제물 중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하나도 죽습니다. 재밌겠다. 근데 세모. 딴 애들 이미 재밌어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질의 설치 및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미라이 100%. 호너의 이거 호너 유닛인데 비싼데 더 비싸진다고? 호네미시시 싸지는데 갈레온이 2개만. 갈레온이 이제 5개인데 2개.
폭격플레이온, 플랫폼 상승, 어? 무한 포격 가능? 재밌겠다. 재밌겠다. 살짝 애매한데? 하지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타이커스. 뿜뻑. 별로. 공격력이 증가하고, 혼자 있으면은, 근데 궁극 장비가 안 되고, 장비가 비싸. 타이커스를 필요하지 않고, 빨간색 버튼 사용할 수 없다고? 에이, 오바지. 타이커스 X.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호불호가 잘 갈리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아나크순. 제라투리 공허의 구도자를 배치하여. 주변에게 초음폐. 근데 제라투 순간이도 못한다고? 별로죠. 유물 조각을 무제한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전투 유닛 비용 비싸지고? 어? 괜찮다 이건. 근데 유물 조각 무제한으로 얻으면 뭐예요? 뭐가 좋아? 특성이 어차피 더 열리는 게 없지 않아? 잠깐만요. 이거 뭐가 있나? 유물 조각 발견할 때마다 추가 보호막. 그린저 102 공격 증가, 전멸이 추가로 충전. 재밌겠다. 수집한 유물 조각 하나당 효리 발음. 우와, 뭐야 이거? 제라툴 개꿀잼일 것 같은데? 제라툴 동그라미. 스텝먼. 이곤 이상이 온라인이 되면 무적 상태가, 슈퍼 게리를 못 쓴다고? 이거 좀 아쉬운데? 슈퍼 게리가 진짜 되게 좋은데? 뭐, 그래도 쏘쏘. 게리의 체력 공격력 증가. 이곤 지역 밖에서는 거의 이동하지 말란 얘기네. 그럴싸. 전투 유닛이 정리 하나 죽일 때마다 최고 기름 1중첩. 최고 기름 1중첩? 최고 기름이 뭐야? 뭐야 이거. 살짝 애매하네. 얘 세모? 진짜 애매하네. 얘 세모. 오케이, 스테몬 세모. 랭스크. 독성 폭군. 핵선멸 사용 못하는데 오염된 강타가 증가. 근위병에 싸지고 레벨업이 좋아지지만 보급고 비용이 증가해. 광물 비용이 증가. 어허. 장착한 분야 죽으면 자폭. 근데 무기가 비싸지고 황제 중재선 사용할 수 없다고? 진짜 별로다. EX.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봤네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아르타니스랑 자가라, 카락스, 아바투르, 알라라크, 한호너, 제라툴은 제가 일단 동그라미 제일 먼저 할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수완, 보라준, 스투코프, 데아카, 스테머는 살짝 세모 느낌 애매하고, 레이너, 캐리건, 노바, 피닉스, 타이커스, 맹스크. 요렇게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은 일단 위신을 하나 해야겠다. 친구 했다. 친구 1 됐다. 나도 이거 해볼게요.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레이너 플러스 아르타니스로 갑니다. 해볼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열린 거야, 지금. 8렙이네? 1렙이네? 일로 돌아가면은 이거 아예 이용 불가돼. 레벨링 다시 해야 돼. 헐. 나는 이거 위신 활성화해도 요거는 레벨 15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예 초기화 돼버린 거네. 근데 기본도 할수 있네. 그럼 이거로 갑니다. 헐. 위신 첫 판. 유닛 다, 능력 효과가 다 세지고. 비용 증가? 해보자. 헐.
잠깐만, 이거 아주 어려움인데? 1렙으로 가능인가? 가능일까, 이거? 얼굴 봐. 와, 이거 뭐야.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5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와, 인구수 봐봐, 돌아가는 거.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네, 지지. 이거 1렙으로 아주 어려움 힘드네. 1렙 됐다고 이렇게 어렵나? 이걸 못 깨네. 아무튼 잘 만들었네. 근데 한동안은 님들 아주 어려움 혼자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8의 밀렙짤들을 만납니다. 분명히 이거 어려움으로 레벨링을 좀 하던지 해야겠네요. 헐, 혼자 파랑이야.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리뷰를 마치고 저는 레벨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